엄마 책 읽어주세요. 안녕 여러분. 이번에 읽어볼 책은 짜잔! 바로 피노키오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떠나볼까요? 뚝딱뚝딱. 나무를 깎아 물건을 만드는 목수 제페토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혼자 살던 할아버지는 항상 외로웠어요. 어느 날 인형을 만들던 제페토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했어요. 나에게도 이런 아이가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인형을 다 만든 할아버지는 잠이 들었어요. 깜깜한 밤이 되자 파란 요정이 나타나 요술 지팡이로 나무 인형을 톡 치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말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다음 날 잠에서 깬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만든 나무 인형이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 제페토 할아버지는 인형에게 피노키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할아버지는 피노키오에게 그 말을 쥐어주며 학교에 가라고 하였어요. 네, 할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피노키오가 금화를 손에 꼭 쥐고 학교로 가고 있을 때였어요. 숲에 있던 여우와 고양이가 말을 걸어왔어요. 나무 인형, 어디 가니? 학교에 가고 있어. 손에 쥐고 있는 건 뭐야? 할아버지가 책을 사라고 주신 금화야. 저 언덕 위에 있는 나무 밑에 금화를 묻으면 금화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 알고 있니? 정말? 그 말을 들은 피노키오는 곧장 언덕 위로 올라가 나무 밑에 금화를 묻었어요. 멍청한 나무 인형, 피노키오. 여우와 고양이는 금화를 판에서 도망쳐 버렸어요. 금화를 잃어버린 피노키오가 한참을 울고 있는데 파란 요정이 나타났어요. 피노키오야, 왜 울고 있니? 나쁜 아저씨들이 제 돈을 빼앗아 갔어요. 그때 갑자기 피노키오의 코가 쑥 길어졌어요. 피노키오야, 거짓말을 하면 코가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단다. 길어진단다. 잘못했어요.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그러자 피노키오의 코가 다시 줄어들었어요. 피노키오가 다시 학교로 가는 길이었어요. 멋진 기차가 피노키오 앞에 멈추더니 기관사 아저씨가 말했어요. 신나는 장난감 나라로 갈 사람은 어서 타세요. 장난감 나라라고? 재미있겠는걸? 피노키오는 학교에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장난감 나라에 가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기차에 타버렸어요. 기차를 타고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피노키오의 엉덩이에서 꼬리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귀도 당나귀처럼 변해 있었지요. 사실 장난감 나라는 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을 잡아가서 아이들이 당나귀로 변하면 시장에 팔아버리는 무서운 곳이었어요. 너무 놀란 피노키오는 물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커다란 고래가 입을 쩍 벌려 피노키오를 꿀꺽 삼켰어요. 피노키오는 깜깜한 고래 뱃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때
환한 불빛이 보이며 제페토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찾아 헤매다가 고래 뱃속에 갇히게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피노키오야, 무사했구나. 어서 집으로 가자. 할아버지가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자 고래가 힘차게 재채기를 했어요. 에취! 피노키오와 할아버지는 고래의 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지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 할아버지 말씀도 잘 듣는 착한 피노키오가 될게요. 피노키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고 있던 순간 어디선가 푸른 요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피노키오, 너의 착한 마음이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다음 날 잠에서 깬 피노키오는 깜짝 놀랐어요. 나무 인형 피노키오가 사람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지요. 진짜 아이가 된 피노키오와 제페토 할아버지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피노키오는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자, 여러분, 피노키오 재미있게 봤나요? 다른 동화책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